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우드 버닝을 할 때 스푼 타입의 팬 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한 도구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니크롬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가장자리를 줄로 매끈하게 다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좌우가 대칭이 돼야 돼요. 지금 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좌우가 균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아무리 균일한 압력으로 눌러도 철사의 또 밀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대칭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갈아서 대칭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는 곳을 압착을 하면은 이렇게 둥글게 스푼식으로 약간 둥글게 이렇게 모여요. 둥글게 모이는 부분을 잘 다듬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다리 부분을 형태를 만들면은 이렇게 얇게 펴져서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변형이 와요. 변형이 오니까 버닝 팬 때에 꽂아가지고 가공을 마무리를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모아서 끝에 벌어진 부분을 모아서 스푼 타입을 만드는데, 이거는 반드시 장착을 해서 펜 팁을 꽂아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볼록해졌죠? 스푼처럼, 떼먹는 스푼처럼 볼록해졌는데, 지금부터는 고운 줄 가지고 다듬고 마무리는 사포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스푼 타입의 펜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자리에 경계가 생기질 않고 부드럽게 나오죠.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식으로 가장자리가 명확하게 경계가 딱 나뉘어지지 않고 좀 풀어지듯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푼펜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갖다가 오래 하면은 자기 손에 딱 맞게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운 부분도 이렇게 가다듬어지는데 오래 사용을 하면서 고는 부분들은 조금씩 갈아가면서 고운 사포로 갈아가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스푼 팬팁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